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12시에 군공항 이전사업단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오늘 제공될 자료는 한 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육군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주관으로 제3기 군공항 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제3기 자문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40분을 선발했습니다. 공항 등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도시계획과 교통환경 등 7개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네, 잠깐만요. 예. CBS 권혁주 기자님. 예, 대통령님의 관련한 특별 지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빈틈없 세계보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매일경제 안두원 기자입니다. 브리핑에서 그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에서 현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이 수사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국방부 검찰단 얘기니까 국방부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도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방금 TV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부분하고요, 구성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지금 브리핑을 들어오기 전에 봤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또 브리핑에서 세월호 유족 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봅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수사를 직접 해서 이런 게 간접적인 것인지 직접적인 것인지 밝힐 텐데, 지금 그런 간접적인 접촉도 사찰로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답변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의혹이 계속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 봅니다. 그 논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사찰이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명이 될 건지 좀 말씀해 지금 계속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브리핑 들어오기 직전에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실 줄로 믿지만 생각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은 언제 지시를 받으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간접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아니, 사찰로 규정은 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를 지켜보시죠. 수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찰이라고? 앞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근데 수사도 안 했는데 왜 사찰이라고 단정을 짓냐고요. 언제 단정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관이 군 기강 확립 회의에서 모두 발언해서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습니다라고. 의혹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셨으면 아니, 아무리 장관이 말을 실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수를 넘어서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이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각 의원도 얘기하고 인권센터도 얘기하고 국방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이 문건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그거를 전제로 한 수사인 거죠? 글쎄요, 그런 부분들 그 수사에 다 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 계획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계엄령을 그럼 누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니까 대통령 혼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엄령에 대해서요? 계엄령에 대해서. 예, 예, 예. 계엄 선포에 대해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요? 예. 그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예.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특수단의 뭐야 김우를 제외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김우를 대상으로 한 조사니까. 그런데 비육군 출신으로 구성한다는데 거기서 왜? 거기서 왜 비육군이 왜 들어가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저도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답변 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된다는 얘기인 건지 그런 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네, 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 그 브리핑 예.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게 지금 그 저희가 지난번에 모매체의 보도에 따라서 우리 군 검찰에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처음입니다. 네. 말씀을 드릴 때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방부가. 네. 근데 청와대는 그것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아마 기무사 전체에 대한 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라든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